저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과정과 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온 중에 나병 환자가 있었던 거를 보게 됐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될 즈음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막 몰려오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왜 저녁 시간에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저희가 저녁 시간에 불을 켜고 있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었고 또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나병 환자라고 하면 격리가 돼 있었어요. 성 밖에서 격리돼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또 귀신 들린 자들도 사실은 뭐 무덤에 있었거나 성경에 좀 그 빅데이터를 보면 그런 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놓고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 율법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저녁 시간에 찾아왔을까라고 하니까 부끄러운 내 모습이 있는 거고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걸까? 아니면 그 사회가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봤을 때 그 당시에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 부끄러울 일이 아니었다. 혹시 내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는데 괜히 막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부끄럽다고 착각했었다라는 게 혹시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눈물이 날 것 같았을 때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동찬아, 너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니?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제게 딱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하셔서 너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야. 눈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부끄럽다고 생각한 제 모습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문득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한참 성행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 다양한 매체들에서 일부 종교단체들이 바이러스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한동안 기독교에 대해서도 안 좋은 시선이 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지하철에 탈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할 때라 위험하다는 생각에 조용히 가던 중에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었는지 교회를 나가보라는 그분께 차마 목회자라는 사실을 당당히 이야기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다 보면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또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나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핵심은 손을 뻗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그 사람에게 있었냐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나병 환자만 조명해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많은 무리가 나와왔었던 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당시의 사회적 관습과 또 부끄러움을 뚫고 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전염병이 있었던 사람들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 경험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 경험했던 코로나 사태를 보면 코로나를 걸렸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우리 전체 국가적인 공동체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격리돼야 되는 선택을 우리 사회가 했었죠. 그런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회, 율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도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해결이 불가능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격리시키는 것으로 그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겁니다. 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고 내게 있었던 이상 증상, 당시에 무덤에 막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내 지인들, 내 아들들, 내 딸, 아니면 그 모든 사람들, 더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온 겁니다. 예수님 제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오는 시간대가 저녁입니다. 전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해결이 가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해결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정죄하는 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부끄러움이 없고 또 느낄 부끄러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